좋은 종목들 제가 다 뽑아놨습니다. 가격 떨어지고 지수 잡아줄 때까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수 떨어지게 되면 그때 제가 추천드릴 테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현금 쓰지 마시고 기다리도록 하세요. 주식은 무언가 일이 터지기 전에 그림을 다 짜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목청껏 그동안 외쳤습니까? 코스닥 836 찍을 때 내가 생각하는 코스닥의 기술적 반등 구간은 못해도 830이다. 코스닥 기준으로 830이니 만약에 코스닥이 830 근처까지 가거나 830을 뚫어내게 되면 전부 다 현금화 시켜라. 만약에 이 손절 구간이 830에 왔는데 내가 종목이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15%야. 너무 아까워. 앞으로 이걸 더 축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까딱하다가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홀딩하다가 지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밀려버리게 된다 그런다면 이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30% 되는 건 일도 아니다. 차라리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지금 최대한 현금화를 최대한 많이 시켜놓고 최대로 많이 팔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차라리 다 팔고 뭘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인버스와 곱버스를 타라 그랬어요. 인버스와 곱버스는 뭐다?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돈을 버는 상품이죠. 인버스와 곱버스 다 타라 그랬습니다. 저제 입으로 했던 말이에요. 자, 형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830이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곱버스 갖다 때릴 거야. 그 곱버스 여기서 지금 사신 분들, 이거 지수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때요? 신나지? 신나, 신나, 너무 신나. 지수가 자고 일어나면 빠지니까 너무나 신나. 제 방송에서 인버스와 곱버스 사가지고 돈 벌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내가 분명히 내 방송에서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 떨어질 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거 지수의 하락이 끝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대를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제가 늘 항상 얘기를 하죠. 자, 6개월 공매도 금지, 한미통화 스왑,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입,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안 해. 자, 더군다나 원화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원화가 얼마 뛴지 아세요? 원달러 환율이. 와, 무슨 IMF도 아니고, 1430원이에요. 자고 일하면 10원, 20원씩 올라가 있어요. 1430원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다못해 6개월 공매도 금지도 안 하는 판국인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하나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할수 있는 거는 정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시장의 개입, 이런 부분은 포기하세요, 빨리. 얘네들을 하려고 그랬으면 진작 나왔어야 된 건데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건 뭐다? 시장의 자유경제 논리,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빠질 만큼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이 정도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 현금화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제 메인 종목들은 저는 꾸준히 지금 뭐 지금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해야 될 포지션은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안 하는 게. 지수 떨어지고 바닥 찍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지수의 저점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 보느냐? 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의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코스닥 지수가 여기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놀았어요. 여기에 평균값을 계산하게 되면 한650 보면 됩니다. 여기에 평균값이 코로나 이전 터졌을 때 이전에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모습이 650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열어놓아야 될 구간 650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9월달 월봉지수를 보게 되면, 자, 양봉이, 자, 보세요. 대량 음봉이 돼야 돼. 기술적 관점으로만 접근을 한다 그런다면, 대량 음봉이 터지고 난 이후에 움직임을 보세요. 대량 음봉이 터지고 난 다음 달 버텨주고, 그 다음 달 반등 나오죠. 자, 대량 음봉이 터지고 반등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9월달 이제 해봤자 이번 주죠. 9월달은 대량 음봉으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10월부터는 저점 매수를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9월달까지는 매매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10월달 정도는 되면, 어느 정도 또 기술적 반등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 한번 크게 추락을 하고 이런 밑꼬리를 대략 그리고 있을 때이 밑에 저점 구간에서 좀 들어가려고 모든 매매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기다리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결론은 뭐다? 형 입에서 자, 들 가자라고 할 때까지 매매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어제 저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3% 깨면서 밑으로 빠진 것 보고, 아, 이거는 문제가 심상치 않다. 속도 자체가 너무나 빠르다. 그럼 이거는 단기간 내에 시원하게 시장 밀어버리겠다는 신호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공부만 해라. 단기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또싹 빼버릴 것 같단 말이지. 장 시작!
베트남 개발 1 이거나 들어갈까? 베트남 개발 1 이거나 들어갈래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네. 종목번호 096300 베트남 개발 1 저거나 들어가 볼까? 베트남 개발에 뛰어들어 나도. 오늘 매매는 따라하지 마. 매매 따라하지 마. 그냥 구경만 해라. 9시 2분. 그냥 구경만 해. 사지 마. 성호전자 1670원. 그냥 공부만 하자, 공부만. 목표가 1720, 손절가 1520. 구경만 해라, 구경만. 매매하지 말고. 이거는 공부 차원에서, 이건 진짜 매매하지 말고 공부 차원에서만 봐요. 9시 5분. HLB 테라퓨틱스. HLB 영어로 HLB 테라퓨틱스. 13,900원.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2,500원. 자, 두 개만 봅시다. 오늘은 성호전자와 HLB의 테라퓨틱스 두 개만 보는 걸로, 공부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금일 무료천주 두 종목 추천, 두 종목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VIP 회원님들은 가급적 현금 쓰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좋은 종목들 제가 다 뽑아놨습니다. 가격 떨어지고 지수 잡아줄 때까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수 떨어지게 되면 그때 제가 추천 드릴 테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현금 쓰지 마시고 기다리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배운 게 없습니까? 자,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코로나19 때이 작살 날때 여기서 사재 끼면 그냥 먹는 구간 나온다니까요. 반등 구간만 잡더라도. 기다리세요, 차분하게. 아시겠죠? 좋은 종목들은 세팅은 다 제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현금 갖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으시면 돼요. 베트남 개발 사학과 들어갔어? 오, 베트남 개발 사학과 들어갔어. 우와! 베트남 개발, 아, 이거나 추천할 걸 그랬나? 베트남 개발 상한가 들어갔어요. 베트남 들어가서 먹은 사람 있어? 야, 진짜 너희들 너무한다, 진짜. 베트남을 들어갔다고? 몰라, 나도 얘뭐 하는 데지? 베트남 개발이 뭐 하는 데냐, 얘. 살다가 처음 봤어. 우와. 야, 베트남 개발을 들어가서 또 치킨값을 벌었다고? 야, 대단하다, 니네들도. 할 말이 없다, 그냥 니네들이 짝 먹어라. 자, 우리 VIP 회원님들. 최근에도 VIP 회원님들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VIP 회원님들은 차분하게 좀 기다리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지수가 떨어져야 됩니다. 눈에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배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도 왜 제가 요즘 못 들어가냐면, 오늘이 문제가 아니야. 내일이 문제여서 그래요. 오늘 들어가서 그림 만들어 놨는데 내일 깨져버리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세요. VIP 회원님들도 아시겠죠? 제가 차분하게 그림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금화 못하신 분들 어떡하냐고요? 아, 어떡해요. 현금화 못하신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전보의 길을 가는 수밖에. 손실률이 더 이상 손댈 수도 없을 만큼 커졌다. 또는 현금화를 시킬 수가 이제 도저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커트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손실 금액이 얼마 크지 않는 상태라면 현금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죠. 현금화 지금이라도 해야 되긴 하죠. VIP 가입 문의는 이후에 전화로 주시면 됩니다. 1년에 100만 원이에요. 1년에 100만 원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쭤보지 마시고, 시청자님, 여기서 물어보지 마시고 회사로 전화 주세요.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아, 지수 지금 낚이시면 안 돼요. 장중에 플러스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유지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 어제 미국 지수 보셨죠?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다 상승폭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어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호전자, HLB, 테라퓨틱스, 그 다음에 조일 알미늄까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세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만나겠습니다. 가요! 안녕!